지성 발광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이유가 뭐 아주 일상적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훌륭한 일이고 그 다음에 발전적이면서 현실적인 아이디어도 도움이 되는데 젊다면 패기와 치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어린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거든요. 사람이 나이가 들면 조금씩 보수적이 돼요. 근데 미리 그러면 그때는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안 해본 것들 조금은 미친 아이디어를 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? 그래서 지금보다 더 미친 아이디어를 내시길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김태원입니다. 이 대회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아마 떨어진 학생들은 지금 되게 아쉬워하고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의식의 크기 혹은 고민의 크기만큼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구의 온도를 어떻게 하면 1도 낮출 수 있을까? 대한민국의 인구를 어떻게 하면 2배 늘릴 수 있을까? 이런 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었다는 그 계기만큼 여러분은 더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의 여러분보다 더 올라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고려대학교를 다녔어요. 근데 제가 대학교 때는 이런 지성 발광 같은 좋은 프로그램이 없었어요. 왜 저 때는 없었을까요? 그래서 너무 아쉽기도 했고 제가 대학교 때 이런 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 후배님들께서는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기도 하고 되게 자랑스럽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즐겁고 즐기면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제가 생각하는 미친 아이디어? 네. 냈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, 그게? 떨어지면 망신이죠. 그러니까 저의 인구 2배 늘리기 네, 아이디어가 아니, 뭐냐? 네, 그걸 좀 알고 싶었어요, 저라면 1도를 낮추기 위해서 전인 교육을 시키겠어요. 지금까지는 전문화된 교육으로 각자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해서 극도로 분업화된 사회를 만들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오스트리아에 있는 사람이 뭐 쌍둥이 칼을 만들고 그다음에 노르웨이에 있는 사람이 연어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전문화된 일을 했단 말이에요. 삶의 퀄리티는 높아졌어요. 전 세계 사람들이 협업해서 같이 살았으니까. 그 대신 그만큼 이동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고요.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엔 욕망을 키웠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식탁의 음식들을 먹고 그 다음에 모든 전 세계 좋은 것들을 누리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. 보면 그것이 꼭 행복했다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. 그것보다 내가 만든 의자에서 내가 만든 빵을 먹는 삶도 그리 나쁜 것 같진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소유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인간으로 키우는 순간부터 좀 더 착한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래서 전인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. 교육이라기보다는 삶의 방식에 대한 문제죠. 자급자족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. 착한 아이디어죠. 미친 아이디어가 아니라. 어떻게 하면 인구를 두 배로 늘릴 수 있을까? 전 정말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학생들과 여러 가지 디스커션을 하면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주고받았는데요.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어떻게 하면 인구 두 배를 늘릴 수 있을까란 고민 자체가 어떻게 하면 없어질 수 있을까? 라고 생각을 했고요.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게 문제지만 또 전 세계 어떤 나라는 인구가 너무 빨리 늘어나서 고민이기도 하거든요. 그렇다면 온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그냥 한 나라라면 오히려 인구의 증가 혹은 인구 감소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의 문제로 접근하면 어떨까? 그런 지성 발광을 해봤습니다. 물론 오늘 학생들이 저보다 더 멋진 아이디어를 발표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잘 들어주세요.